자, 이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발목을 위로 왼쪽 힘껏 당겨 보고요. 왼쪽 힘껏 발목 시작. 자, 오른쪽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발 엄지 발가락 시작. 이게 이제 힘이 오른쪽 이게 당겨줘야 되는데. 자, 발목을 바깥으로 밀어 보시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힘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왼쪽 시작. 이렇게 버티는데 시작. 자, 발목 위로 이렇게 힘껏.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전경골근. 예, 이게 4번 신경에 가까운 4번 신경의 지배를 받고 여기가 지금 5번 신경인데 힘줄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5번 신경이 지금 가장 많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왼쪽 한번 올려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 힘줄 보이고 여기 전경골근 이게 4번, 5번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 밀어보고 시작. 원래는 발힘이 원래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래로 제가 이렇게 도저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밀어볼까요? 근데 이쪽은 자 시작. 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요추 4번은 그래도 반응을 해요. 요추 5번 신경은 이렇게 자 엄지발가락 올려볼까요? 그렇죠. 힘껏 시작. 버티는데 이게 지금 힘이 떨어지는 거죠. 아킬레스 반사라고 해서 이게 발가락을 발을 때렸을 때 이게 지금 아래로 처지는 아래로 탁탁 밀어주는 이 반응. 이게 이제 천추 1번 신경. 근데 오른쪽은 아마 그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킬레스 반사. 천추 1번 신경도 같이 침범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발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약간 오른쪽은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들수 있잖아요. 요추 4번 신경이 어느 정도 힘이 좋으니까 발 앞쪽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들기가 좀 힘들죠. 오른쪽 다리 들어볼까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버틸 수 있는 상태인데, 자, 됐습니다. 왼쪽 다리 들고, 왼쪽 다리 들어볼까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힘이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추 1번. 환자분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요추 5번 신경 영역에 속하는 장무지 신전근에서 좌측에 비해 우측 근육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위축이 발생한 경우 초음파 영상에서 안개가 낀 듯이 뿌옇게 보이고 근육의 볼륨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천추 1번 신경 영역에 속하는 종아리 근육에서도 좌측에 비해 우측에서 근육의 위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요추 5번 천추 1번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 후 약화된 근육과 신경의 복구에 도움을 주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요추 5번을 자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골두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비골두. 무릎 바깥쪽에서 튀어나온 부위. 비골두 바로 아래 비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발목을 위로 올려주는 데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비골두 아래쪽에다가 자극을 패드를 하나 붙여주고 나머지 두 개의 패드는 정강뼈를 기준으로 요추 4번은 정강뼈 바로 바깥쪽, 요추 5번은 이 패드 넓이만큼 바깥쪽으로 정강뼈 바깥쪽으로 붙여주고 나머지 패드 하나는 정강뼈에 가깝게 약간 정강뼈에 보다 뭐 새끼손가락 손가락 하나 정도 바깥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좁은 부위니까. 그래서 요추 5번 쪽에 자극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강뼈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패드를 조금 더 옮겨서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기 자극을 이렇게 올려주면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발목이 약간 움직이는 느낌 있죠? 다
다시 전기가면 약간 바깥으로 움직이는 느낌. 네. 이렇게 전기가 갈 때 나도 힘을 같이 좀 주는 거예요. 발목을 위쪽으로 당기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힘을 떼고 그러면 같이 보조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너무 세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좀 줄여드릴게요. 네. 전기가 가면 나도 같이 발목을 위쪽으로 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데 전기가 갈 때마다 계속 힘을 주면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피곤할 수 있어서 예. 전기가 두 번 정도 갈 때까지는 쉬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가 올 때 그때 힘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예. 천추 1번 신경을 자극하는데요. 방금 전에는 요추 5번 네. 신경으로 말하면 요추 5번은 비골신경을 자극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고 네. 천추 1번 신경은 이 좌골신경이 이 다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비골신경이 되고 네. 하나는 안쪽으로 그냥 가운데로 흐르면서 경골신경이 되는데 이제 이 천추 1번 신경 쪽에 근육을 자극하려면 이 5분 부위에 있는 경골신경을 자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패드는 여기 슬라브 네. 오금부, 오금의 중앙부에다가 부착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 튀어나오는데 네. 힘줄 안쪽으로 네. 이렇게 부착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반응을 보면서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종아리 근육 부위가 이게 크게 있는데 네. 종아리 이 근육 양쪽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두 개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바깥쪽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안쪽 부위에 네. 안쪽 부위에 종아리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 발목 위쪽에 부위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네 개를 부착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이 자극이 될 때 이 베개 딱딱한 베개 하나를 이용해서 이 패드 부착 부위가 잘 눌리도록 그래서 신경이 정확하게 자극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겠습니다. 전기 자극이 전달이 되나요? 네. 네. 발목을 아래로 밀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